현재 이성규는 마약 시약 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으므로 일단 마약 투약 혐의에서는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설사 혐의에서 벗어났더라도 이성균이 1차 진술 당시 상대방에게 속아서 뭔가를 잘못 먹었다고 진술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가 있을 예정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성균이 잘못 먹은 게 뭔지에 대한 것을 놓고 그것이 비아그라다 아니다 말들이 많은데요. 기자 친구에게 확인해보니 오프 더 레코드가 아닌 그은한 증권가 찌라시일 거라고 합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다 사실이 아니니 일단은 중립결을 받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성균 씨가 뭐가 됐든지 간에 분명히 잘못한 것은 맞는데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정당한 비판이 아닌 무분별한 조롱이나 비난은 자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성균 씨에게 일정 기간 자숙의 시간을 준 후 다시 연기자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뛰어난 연기력이 너무도 아깝기 때문입니다. 이상 구해졌습니다.